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피해 건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담벼락이 무너진 장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고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부산 남구 대운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하루 종일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는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는데 보시면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파란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부산에는 도로나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 14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는 등 피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천천 세변교, 연안교 그리고 낙동강 인근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등 14곳은 여전히 진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은 특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늘 50에서 1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모두 호우경보가 내려져 경남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 수계인 밀양시 삼랑진교에는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삼랑진교는 수위가 경보 기준인 7m보다 낮은 6m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함안군 개내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랜 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림청은 부산 경남 지역에도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경남 11개의 시군 177가구 236명은 산사태와 축대 붕괴 우려 등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